저 오늘 박지아 어린이도 사실 그 경솔함 때문에 네. 한 3초만 여기 지켜봤어도 미수를 못 볼 리가 없는데 그렇죠. 그걸 그냥 거의 노타임으로 바로 이쪽을 손을 뺐다가 지금 이 바둑이 이제 유리한 바둑 역전이 된 거거든요. 이제 끝내기를 다 두어 간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공배만이 남았는데요. 네, 사실 우리 박씨의 아버님 이거 지금 바둑 보고 계신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. 다 이겼던 어떻게 그러니까요. 보면 유리했었는데, 근데 이제 사실 누구보다도 박씨 어린이가 가장 가슴이 아프고 네. 이 대국체가 끝나고 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, 네. 네, 좀 위로를 좀 해주시는 게 일단 먼저일 것 같아요. 네, 근데 박씨 어린이의 오늘 가능성을 확실히 봤습니다. 아, 뭐 여기 출전한 어린이들은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한 예, 인재들입니다. 진짜 초등학교 3학년의 어린인데 저보다 잘 될 것 같아요, 진짜로. 네, 이렇게 흙의 집은 백집이 굉장히 커 보이네요. 쉬운 한 집인가요? 네, 쉬운 한 집 정도 나고요. 네,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죠, 바둑은? 56이네요. 네, 6개를 딱 가운데 놓으면 저게 50집입니다. 우선 조그만 집부터 메워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8, 7에 56이죠, 저 집이. 네. 어린이들은 이게 저게 제일 중요해요. 내 집을 어떻게 메꾸는지가. 그렇죠. 계속 그렇게 저렇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. 몇 집이라고. 그래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 보이진 않습니다. 네. 반면으로 백이 약간 이긴 것 같죠? 지금 딱 집을 보니까 30 느낌적으로 그냥 반면 세 집 예상합니다. 40 네, 이쪽을 또 메꿔야죠. 세 개를. 네, 밑에 세 개를 네. 쉬운 8집이 났네요. 쉬운 쉬운 7집? 반면 7집인가요, 그러면? 네, 반면 7집. 네, 쉬운 8대 쉬운 하나. 예. 13집 반이죠. 예, 반면 7집이니까 13집 반 차이가 났습니다. 네, 아쉽습니다. 박시아 어린이. 네, 오늘의 대국 113집 반으로 끝났습니다.